회사가 멤버 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왜 생활하고 이렇게 작업하면서 생활하다가 아, 이 사람한테는 정말 궁금하다 이런 거 네. 돌아가면서 이제 한 명이 한명 찍으면 약간 릴레이식으로 대답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찍으면 될것 같아요. 네. 지용, 쥐 드래곤부터. 아, 저부터 질문. 예. 멤버 아무 얘기나 아무 얘기나 질문하면 아무 되나요? 얘기나. 저는 승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승리 너. 왜잘때 형을 피하니? 그 웃음은 뭐지? 듣고 싶어! 잘 때 왜? 뭐, 같은 침대예요? 제가, 예, 승리, 제가 원래 제 방에서 잠을 요즘엔 자는데, 원래는 네. 승리군이랑 같이 잤어요. 이래, 이래. 예, 제 침대에 승리를 원래 데리고 와서 잤는데, 진짜? 항상 이제 제가 잠버릇이, 자고,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옆 사람을 깨우고 있더라고요. 곰돌이처럼. 예, 죽부인. 예. 그래서 승리를 항상 이렇게 깨우고 잤는데, 이런 그렇게 이런. 싫어하더라고요. 승리의 대답. 너 왜 날 피하니? 왜 피했어, 왜 피했어? 형이 싫은 게야?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이 형의 습관이 그렇게 안고 자는 게, 예. 안고 자 잠이 잘 오는 그런 습관이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생이 한 명인데, 여자 동생이에요. 그럼 또, 그래가지고 또, 혼자 맨날 예. 잤었는데, 예. 버릇이 이제 혼자 자는 것, 그런 버릇이 들어서, 혼자 아니면은 잘 못 자요. 옆에 누가 이제 막, 그런.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예. 해도,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가시겠네요.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가 하루 지내야 돼. 결혼하면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 와이프가 오빠 나 800이 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잠 못 자.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는 지용이 예. 형이 아니 지드래곤 형이 이제 팬분들한테 곰돌이 선물을 받아서 예 그거를 곰돌이가 피앙크 잡았습니다. 네. 승리를 빙의시켜서 예. 팬덤 곰돌이 팬덤 이상해 어떻게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승리군이 또 누구 콕 찍어가지고 네. 질문해 주세요. 콕 찍으세요. 네, 콕 콕 네. 찍어. 콕 태양 씨. 태양 씨. 태양 씨.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태양 형. 태양 형 섭섭해요. 태양 형. 네. 왜 거울 볼 때 항상 거울 볼 때 항상 듣고 싶어 왜 듣고 그런 싶어. 포즈를 짓나요? 네 제가 뭐 포즈 어떤 포즈 어떤 포즈 태양이가 네. 버릇이 있어요. 거울을 뭐예요? 보면 항상 태양이만의 독특한 표정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손도 턱을 항상 이렇게 만지면서 턱에 약간 주름을 짓게 하면서 네. 입술 내밀며 약간 잘난 척 하는 포즈? 네. 그리고 또 이제. 털 한 바퀴 돌아요, 털 한 바퀴. 예. 그러니까 진짜. 사진 촬영하다 보면 또 태양의 예. 1, 2, 3번 포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1번은 뭐고 2번은? 1번. 입술 내밀기. 예. 2번. 2번. 손바닥 펴기. 손바닥 펴기. 3번.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 보이기. 예. 1, 3번 딱 이게 세 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르신 그게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어느날 제가 이렇게 의상이나 이런 걸 갈아입고 거울을 보면. 네. 애들이, 너는 왜 꼭. 의상을 입을 때 그런 포즈를 짓냐 예, 예. 왜 그런 표정을 짓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이쪽보다는 그 어이 뭐지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에 좀 더 자신이 있어요. 이런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거울을 볼 때도 이렇게 턱을 만지면서 왼쪽 얼굴을 보게 되고 이렇게 왼쪽으로 자꾸 틀고 포즈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 있는 놈. 둘 다 괜찮네. 나는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빠져들게 그러니까. 됐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멋있어요. 옆에서 삽니다. 잘생겼어요. 멋있다 너. 아직까지 팀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 주세요. 콕 찍어서. 네. 저는 네? 탑형. 네. 탑. 왜 이렇게 군것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의 없다 질문. 왜 안 친한 거야?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 그래요?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어요. 먹어요? 밥을 아, 안 먹고 군것질만 먹어서 이게 궁금했어요. 아 정말. 네. 항상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저도 사실 군것질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꼭 먹어야지 움직이는 네네.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숙소에서 네. 일어나면은 아침에 과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이 주신. 네, 그래서 그런 걸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입맛이 없어서 밥을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긴 과자 먹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좀 끝내려고 하는데 밥이 없어서
어떻게 이거 들으면 이제 팬들이 도시락 싸서 온다. 근데 확실하게 결심을 한게 보이는 게 네. 핸드폰 배경화면을 어쩌다가 봤는데 거기 딱 문구가 단것 끊기. 그 정도로 많이 네. 먹는군요. 네. 네. 단것 끊기. 단거 먹어버릇하니까 단걸 아~ 제가 하루 동안 안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습관되니까. 그건 좀 그래. 예, 네, 막 짜증나고 막 옆에서 괜히 동생들이 형 말고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화를 내니까 어, 형 왜 화를 내 이러는데 어, 형 오늘 단 걸 안 먹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단 걸 주면서 말을 건네야 되죠. 아, 진짜. 예, 네, 이제 좀 안 먹으려고요. 그래요, 밥을 먹어요. 밥에도 얼마나 당분이 많은데 네. 누나 봐, 밥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탁군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 대성군 남았네, 대성군. 네. 대성군. 근데 안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안 웃는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우리 팀 내에서도 아, 저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심지어 화내는 것도 한 번도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때도 저러고 자고 무슨 양치할 때도 저렇게 웃으면서 양치하고 오, 진짜요? 네, 샤워하면서도 저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근육이 굳은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이렇게 근육이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저도 무표정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무서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표정 한 번만 살짝 해봐요. 웃겨! 웃겨! 안 무서워요, 웃겨, 웃겨. 어, 귀엽다. 네, 안 웃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얼마나 귀엽지? 하지마, 하지마. 와, 너 그렇게 생겼었구나. 힘들다, 진짜. 웃어라. 야, 웃어, 웃어. 웃어야겠다.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오늘은 정신이 안 돼요. 네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대성군은 이제부터 계속 웃기로 결정을 지었고요. 네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아이고. 코너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코너 속의 코너 질문하기. 코코. 네, 코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